제가 이제 한국사 강의를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한 97년부터인데요. 2002년, 2003년 그때부터 이제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유명 강사가 됐죠.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입소문이 좀 나서 인터넷 강의로 들을 때는 1년에 뭐 한 8만 명씩 강의 듣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. 뭐 고종훈 고사부 막 이렇게 검색하니까 막 몇천 개씩 나오더라고요. 지금 수능 한국사는 이제 등급제고 또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여기 생방송국사 정도만 다 보셔도 수능은 진짜 1등급 받습니다. 사실은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놔서 그렇지 이게 수능을 치기에도 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정도를 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. 이게 정말 사실 내용이 꼼꼼하게 의외로 이게 꽤 깊이 있는 내용도 많고요. 공부는 다 됩니다. 어머니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한 70% 이상이 이게 좀 한자어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걸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도 이 책을 편집을 할 때 최대한 옆에다가도 용어 설명도 써놓고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그래도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, 3, 4학년 친구들은 또 이런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것은 조금 옆에서 좀 풀어주시는 그런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. 역사는 또 시각 자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유물에 대한 사진 자료도 있고 그다음 이제 지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한국사는 이게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. 이게 그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. 우리가 초등생들한테 가장 편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? 이게 바로 이제 인물이라는 거죠. 역사를 움직이는 건 결국 뭡니까?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,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 접근하는 이게 이제 우리 생방송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거든요.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장보고다. 그럼 이제 저는 그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에 저는 이제 장보고가 돼서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당나라로 무역선을 파견하고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당시에 대한 어떤 역사적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. 저는 참 재밌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그 인물이 한번 돼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뭐 그 시대를 한번 상상 속에서 살아보시는 것도 좀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우리 생방송 한국사는 절대 위인전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인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한국사를 접근을 한 거죠. 21세기 방송국 기자가 당시로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서 당시를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컨셉도 저는 참 독창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강의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제 이 강의와 스토리, 책을 이제 결합시켰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정말 쉽다, 재밌다, 그 다음에 생생하다. 자, 이게 우리 생방송 한국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.